마음의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영준 씨를 만나는 저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모순이에요. 모순 상관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요. 내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기다릴 테니까 밀어내지만 말고 그냥 이렇게 가봐요. 그리고 장영 씨가 정말 날 만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물러날게요. 안 주무셨어요? 아, 태영이 들어오는 거 보고 자려는데 안 그러잖아. 12시가 넘었는데 왜 안 들어와? 전화 좀 해봐라. 아휴, 요새 뭐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술도 많이 마시고. 안 받아? 태영아, 너 어디 있니? 빨리 들어와. 할머니 기다리셔. 아이, 아, 어째서 전화도 안 받아? 할머니 주무세요. 들어올 거예요. 아휴, 태영이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는 짓은 안 하지? 그럼요. 그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아휴. 뭐야? 뭐가 무서운 거야? 난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험난한 사랑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그에 비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처음에 얘기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아줌마 아저씨, 요새 커플티 유행이에요. 사세요. 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운동하시면 기분 좋으시죠? 커플티 꺼시면 더 기분 좋아지죠? 아줌마 노란색. 이거 얼마야? 35,000원이요. 아니, 그렇게 비싸? 구매 가격이에요, 아줌마. 시장 가보세요. 가게에 가면 되게 비싸요. 응? 여보, 너무 예쁘신데? 우리도 하나씩 사볼까? 어, 색깔이 좀 멋있다. 아줌마, 아줌마. 어, 아줌마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가씨, 이거 네? 깎아줄 거지? 아. 죄송합니다. 싸게 사시는 거니까 절 믿고 사세요. 이 아가씨야, 물건 사는 거는 깎는 맛에 사는 거야. 1,000원이라도 깎아줘야지. 아주머니 전 경찰대거든요. 아저씨! 아주머니 예쁘게 입으세요. 네? 네? 아줌마 이렇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 네. 아, 저 나영이 아닙니까? 응? 아, 시발 저 많은 끼가.
잠깐만. 응? 나야 언니 뭐 하는 게가? 안녕하세요 아줌마 커피티 팔아요. 아저씨 나오셨어요? 어 그래. 이거 얼마입니까? 예 두 달에 3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웬일인 거야 이게? 열심히 하시고요. 아 이게 장사가 제법 되는데? 아저씨랑 아줌마 커피티 입으신 거 보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입으세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왔어? 친구 집에서. 그럼 그렇다고 왜 전화를 안 해? 받지도 않고. 너무 늦어서 그랬어. 아유, 태영이 어디서 이제 오는 거야? 아, 죄송해요 할머니. 친구 집에서 잤어요. 먹는 건 돌아다니며 먹어도 잠은 꼭꼭 집에 들어와 자야 되는 거야. 아무 데나 쓰러져 자는 버릇 말아. 그럼 못 쓴다. 네 할머니. 아침 먹자. 할머니, 좀 이따 먹을게요. 누나, 나 좀 잘게. 깨우지 마. 태영이 좀 자겠대요. 나중에 먹으라 그래요. 야, 태영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무 일 없어, 할머니. 에휴, 네가 좀 물어봐. 내가 보기엔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응? 엄마, 정말 막 팔려? 사람들이 막 사? 뭐 10장을 더 파는 것 같더라. 정말? 그러다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유니폼 되겠어. 어, 예! 아이고, 나영이가 그 통업하나? 말 그릴 줄 아나? 어? 아니, 나영이가 돈 벌면 좋잖아. 그치. 아니, 나영이가 시나 그 뭐 핫팩 어디서 파나? 아이고. 왜? 아, 우리만 입어야 좋지, 뭐. 다 같이 입으면 멋이 좋겠나. 안 그랬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다 입어도 당신이 제일 이쁘니까 상관 마. 당신이 군계 일학이니까 걱정 마, 정말. 아이고, 당신도 잘 말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지? 어. 말 뭐라. 얼마나 마셨길래 형부가 걱정을 해. 언니랑 형부 나가면서 걱정하더라. 주스 마시고 뜨거운 물로 목욕해. 선지야,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점심 먹을까? 정신 차려! 빨리! 선주야, 너 공부 더 할래? 나 공부 취미 없어. 그런 공부 말고 외국 나가서 디자인 공부도 좋고 네 취미에 맞는 공부들 있잖아. 인테리어도 좋고 넌 소질도 있을 것 같은데. 언니랑 형부는 나 멀리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들 같아. 언니 형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야. 언니랑 형부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어렸을 땐 몰라도 지금은 네가 더 못되게 굴어. 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꼬여서 그래. 엄마 네가 이렇게 되는 거 싫어. 반듯하고.